네, 다음 코너는요.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 살러온 시간입니다. 네, 이제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자, 오늘은 공주의 마을 지킴이 두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이분들은요. 그 귀농을 할 때 뭔가 그 낭만을 꿈꾸면서 귀농을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농촌 생활이라는 게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좀 바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바쁜 농촌 생활 속에서도 낭만을 계속 찾으시면서 지금은 꿈꾸던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 살러온 시작합니다.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 살러온 마을을 살리러 온 마을의 살러온 귀농어 산촌인들을 만나러 갑니다. 인구 절벽 지방 수변은 가라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 살러온. 저는 오늘 충남 공주에 나왔는데요. 오늘의 주인공들은 뭔가 낭만적인 생활을 꿈꾸면서 귀농하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눈이 오거나 하면 배경적으로는 낭만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일을 하면서 낭만을 찾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과연 낭만적인 귀농생활 잘하고 계실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러온! 이번엔 또 어떤 귀농비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그 낭만을 찾아서 귀농하셨다는 오늘의 주인공 혹시 맞으십니까? 네, 저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농 13년차 금승원 지킴이를 소개합니다. 자, 그럼 공주에 귀농하셔서 어떻게 낭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보다시피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죠. 블루베리가 지금 네.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블루베리들이 겨울이라서 네. 열매 수확은 6월에 다 끝났고 네. 잎사귀를 지금 떨구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 그럼 지금 블루베리만 수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블루베리를 수확한 거 가지고 네. 예쁜 과자도 만들고 빵도 만드는 파티시에 일도 하고 있어요. 이야, 이거 약간 낭만 가까운 것 같은데요? 이게 저한테는 아주 커다란 낭만이죠. 이야,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실 여기서 지금 도와드리려면 수확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수확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뭘 도울 게 지금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그 농장에는 항상 할 일이 많은데요. 네. 낙엽들 떨어진 거 보시잖아요. 네. 이거 걱정 마세요. 이제 이부터 요 부분을 조금 도와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이걸 먼저 쓰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블루베리 농장 돌보기 시작합니다. 사육장도 그렇고 농장도 깨끗한 환경이 중요한데요. 열심히 낙엽을 쓸면서 블루베리 나무 관찰도 한번 해봤어요. 신기한 게 지금 눈을 지금 제대로 그대로 맞았어요. 아니 원래 위에 막혀 있어야 되는 게 아닌 건가? 눈 이렇게 맞고 그래도 돼요? 추워도 되는 거예요? 블루베리는 겨울 동안 오히려 추운 곳에서 일정 시간을 지내야 되고요. 네. 땡글땡글땡글한 거 이게 동글동글 이게 꽃눈이에요. 내년에 열매 수확을 많이 한다라는 거거든요. 강하구나. 나도 네. 지금 추운데 너네는 안 춥니? 네, 추위에 강하죠.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열매를 맺는 블루베리. 금승원 지킴이에겐 자식 같은 존재예요. 공주에 와가지고 블루베리라는 거를 일단 심었는데 블루베리 재배 정보도 하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블루베리 연구회라는 걸 먼저 저희가 만들었고요.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각 농가들이 블루베리를 재배하신 거를 잘 못 판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 팔아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때는 처음에는 한 10농가 정도의 조합이었는데 현재는 전국구의 한 250농가의 조합으로 커져 있습니다. 진짜 농민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확한 그 과일들은 어디로 출하를 하세요? 그 과일들은 저희가 그 대한민국에 있는 그 대형마트에 거의 다 출하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일부는 제가 베이커리에서 쓰고 있어요. 아, 직접 또 쓰고 계세요? 네네네. 금승원 지킴이의 가장 중요한 귀농비법,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과실로 빵을 만드는 겁니다. 블루베리나 딸기를 넣어 만든 빵은 직거래 장터나 베이커리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맛이 좋은 것은 물론 믿고 먹을 수 있어서 인기 만점입니다. 아, 정말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짜잔! 야, 갑자기 이렇게 파티셰프 변신을 딱 하셨네요. 네. 아, 그럼 오늘 제가 여기서 그 맛있는 것 어떤 걸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은 저희 조합원들이 그 재배하신 그 딸기로 프레제 케이크를 만들 거고요. 네. 이 딸기 프레제 케이크는 제가 여기서 판매도 하지만 보통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에 학습, 그 체험학습을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에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조합원들이 직접 재배한 딸기로 케이크 만들기 지금 시작합니다. 딸기 진짜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좋죠. 딸기를 예쁘게 쪼로록 이제 이게 크렘 디플로마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채워줄 거예요. 달콤한 크림을 딸기 사이사이에 채워준 뒤에 딸기면 속으로
포도로 자 예쁘게 장식을 해주면 완성입니다. 너무 예쁜데요. 사실 이런 체험은요 아이들도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다 좋아하는 그런 체험이라고 합니다. 아우 좋아. 들어간 재료를 보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일단은 제가 베이커리를 운영을 하는 거는 어떤 그 이익을 위한 그 추구의 수단이라기보다는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여기다가 다 하고 사람들을 맞아서 여기서 판매까지 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여기가 행복하고 낭만적인 곳입니다, 이곳이. 처음 귀농을 했을 때는 농촌 생활이 이렇게 바쁠 줄 몰랐다는 금승원 지킴이. 농민들과 함께 목표한 바를 하나둘 이뤄가면서 낭만과 여유를 찾고 지금은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네. 찔러서 먹어볼까요? 네. 와. 네. 제가 만든 케이크. 이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제가 직접 만든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직접 만들면 케이크 진짜 맛있죠.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맛있었어요. 저 잘 만들어요. 재료를 아낌없이 넣으셨네요. 블루베리 저희 그 주주분들의 평균 나이가 60이 훨씬 넘으셔요. 건강이 되는 한 그 농사 예쁘게 잘 지으신 그 블루베리를 저희가 잘 팔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건강관리 잘 하면서 그분들을 계속 농사 행복하게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이 회사를 잘 운영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렇게 달콤한 케이크를 먹어보고 제가 오늘 두 주인공을 만나서 낭만을 꿈꿨었던 그 생활 한번 들어봤는데 어떻게 지금도 낭만적인 생활 잘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낭만적인 삶, 낭만적인 귀농 생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살론 공주! 공주의 마을을 지키며 더 큰 활약을 할 두 지킴이들 앞으로도 낭만 파이팅해요. 네, 농촌의 낭만 잘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지킴이분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 조합도 만드시고 또 파티시에가 돼가지고 블루베리 케이크도 만드시고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네, 금승원 지킴이는 원래 금융 전문가였는데 취미로 블루베리 나무를 심다가 지금은 귀농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낭만적인 생활을 꿈꿔왔는데 도시만큼이나 더 바쁜 그런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지금은요, 전국의 농민들과 함께 친환경 블루베리 생산에도 힘을 쓰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보셨던 베이커리 운영을 일주일에 네. 한 번씩 하시는데 이것도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이게 낭만이죠.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낭만을 찾아서 귀농하셨던 오늘의 주인공이신가요? 주인공은 아닌데 낭만을 찾아서 귀농한 거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만 더 반갑게 맞아주세요. 네. 파티시에 농사 열심히 낭만하셨어요. 블루베리를 재배하시고 파티시에도 하시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블루베리뿐만이 아니라 딸기도 하고 고기도 하고 생딸기도 하는데 짠! 야, 갑자기 이렇게 파티셰로 변신을 딱 하셨네요. 네. 놓고 거기다 시럽을 붓고 그다음에 거기다 과일을 넣고 크림을 넣고 빵을 넣고 중간에다가 2023년 여러분들의 그 행복이 베리베리 행복해지시길 바라면서 베리베리로 만들었습니다. 예하! 낭만 케이크!